이번 시간은 퍼, 텐, 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퍼, 텐, 텐? 퍼, 아 퍼팅이겠구나. 텐, 뭘까? 텐, 10이라는 숫자죠. 그럼 퍼팅을 하는 데서 이 10과 10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퍼, 텐, 텐은요, 쇼퍼팅 킬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쇼퍼팅 킬러. 자, 퍼팅은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아크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죠. 제 몸이 숙이고 있으니까 아크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크 형태가 너무 크게 반복이 되면 공을 직선으로 미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퍼터로 여기 뭐 펜을 둔다든지 해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나마 이 퍼팅, 공 근처에서 직선으로 다니는 구간을 뽑아봤더니요. 공 뒤쪽으로 백스윙 구간에 10cm, 공 맞고 팔로우 구간에 10cm가 그나마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똑바로 밀 수 있는 구간이더라는 겁니다. 그래, 그럼 그 구간을 우리가 책임지고 한번 퍼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 텐텐이라는 공식이 나온 거예요. 자, 스트로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셋업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퍼팅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 게 들어 떨궈, 들어 떨궈 이 구간인데요. 들어 떨궈를 해도 되고 들어 돌려를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때 10cm,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이걸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간이 여러분의 눈에는 그렇게 크게 곡선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직선으로 여러분들이 퍼팅을 굳이 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편한 상태에서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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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하면 굉장히 직선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코치들이 어떤 훈련을 시켜드릴 거냐면 그 타석 끝부분에다 공을 하나 둘 거고요. 텐텐으로 해서 텐텐만 들어, 떨고, 들어, 뭐 돌려 아니면 여러분 손으로 이런 형태의 포팅을 하더라도 텐텐을 맞추는 연습을 계속할 겁니다. 근데 이 텐텐은 정말 무서운 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369 공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텐텐은요 가장 가까운 쇼퍼팅 1m, 2m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숙달이 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나는 텐텐만 하는데 이 크기가 30cm가 가도 내 스스로가 주문을 겁니다. 텐텐 롱퍼팅까지 소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이 됩니다. 옆에 있는 코치에게 내가 텐텐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받아 보시고요. 지속적인 연습을 하시게 되면 쇼퍼팅 바로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